찬바람이 불던 지난 겨울,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을 당시 이 사태를 가장 극에 치닫도록 했던 사건은 바로 추미애 전 장관의 윤석열 직무 배제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여러 이유를 들며 윤 전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를 청구했고 윤 전 총장은 곧바로 직무 배제 조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었는데요. 바로 오늘 윤 전 총장이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무부가 윤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지 약 10개월 만인데요. 법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김혜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이 절정에 달하던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등의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내렸습니다. 법무부가 직무배제 당시 내세운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훼손 등 네 가지입니다. 이때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1월에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법무부 처분에 윤 전 총장은 곧바로 직무배제 조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오늘 오전 법무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가리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이 열린 서울행정법원 앞에는 많은 취재진이 몰렸지만 윤 전 총장은 출석 의무가 없어 오늘은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변론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윤 전 총장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는 사실과 다르다며 장관의 권한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징계 사유 자체부터 다툼이 있었고 이번 사안은 엄연히 장관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 남용이라는 겁니다. 징계 청구 이후에 징계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결에서도 여러 가지 징계 사유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깝게 무혐의 혐의가 없다거나 불문 처리가 됐을 정도로 징계 청구 당시에 징계 사유도 그렇게 그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안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면서 곧바로 직무 정지 명령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그 부당한 처분이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 권한이 있다고 해도 일반 검사와 달리 총장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게 이 변호사의 말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나 또는 이런 직무 정지 처분이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좀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 대리인은 직무 정지는 징계 처분을 내릴 때까지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처분으로서 신분 또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미 징계가 내려져 소송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오늘 소송과는 별도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 판단을 지켜보고 판결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 징계 취소 소송은 오는 16일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어 다음 달쯤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번 소송의 선고는 다음 달 15일에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해당 결과가 윤 전 총장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